와이프가 왜 자꾸 훈련 이렇게 자주 나가냐고. 사실 작년부터 올 3월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주중에 계속 이제 훈련 겸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야외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족저 근막염이 좋아졌다가 또 이게 산길도 오르면 또 재발돼가지고 사실 많이 좀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훈련을 그래도 어떤 상황에 맞게끔 또내몸 상태에 맞게끔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편함에 대한 익숙, 즉 뭐냐면 일상에서 편안함에 대한 부분에서 그 편안함에 너무 안주하지 않도록 일부를 드러낸 거죠. 편안함의 일부. 내가 되게 좀 나태하게 느껴지는 그 편안함에 대한 부분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에 좀더 익숙하도록 만드는 거. 근데 이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적인 숙달, 또 반복적인 야외에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조련하는 겁니다. 불편함에 익숙하기 위해서. 생존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편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가 염두에 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뭐 산, 바다, 무인도, 뭐 정글, 오지 이런 것들에서 제 스스로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또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이 불편한 상황을 최대한 내가 잘 견뎌내고 익숙하기 위해서 평상시 덜어내야 될 그런 또 편안함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탐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가 누군가에게 생존을 얘기하거나 생존을 가르칠 수 없는 거죠. 내 스스로 상황에 안주하고 나태하고 또 스스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존을 얘기하고 생존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도한다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바탕으로 한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제가 생존 훈련의 목적 자체가 그런 편안함부터 내가 너무 나태해지거나 안주해진 요소를 덜어내는 거죠. 덜어내는 그런 요소.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계속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그 안에서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요. 사실 집 앞을 벗어나는 것 자체는 많은 제 스스로의 생각과의 싸움이 발생됩니다. 저도 편안한 거 좋아하고 따뜻한 거 좋아하고 안락한 거 좋아하죠. 사람이랑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짐을 꾸리고 또 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때 그냥 내일 할까? 아니면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다음 주에 할까? 이런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런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에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순간적인 나태함이나 안락한 생각을 그거를 그래도 끌고 나가서 야외에서 부딪히면서 다시 내가 그 안에서 또 다른 배움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몸에서 먼저 움직이게끔 하는 그거를 숙달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나태한 생각들 이런 것들 시간이 있을 때는 사실 훈련을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올 3월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훈련 나오는데 아내가 문득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태하지는 않구나. 스스로 계속 단련하는데 계속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하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면서 한편으로 몸이 지금도 벌써 그러니까 무릎이 좋지가 않네요. 족저근막염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상황을 계속 제 스스로는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도 그래도 훈련 나와서 내가 이 몸이 견뎌내줄 만한 범위 내에서 또그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진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들을 충분히 챙겨와서 이렇게 훈련을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이 생존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메일을 보냈던데 그 학생한테 제가 대답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본인의 몸을 계속적으로 단련해서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부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생각, 그걸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생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장비적 요소인 것보다 일단 1차적으로 내 몸, 건강한 내 몸, 잘 단련된 내 몸이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이 나태한 정신을 깨워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정신이 육체를 끌어낸다고 하지만 또 생존 상황에서는 또 건강한 육체는 또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잠시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 상태를 이 몸이 또 끌어내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을 굉장히 잘 길러라. 기초적인 체력. 그리고 야외 활동 관련된 취미를 지금부터 꾸준하게 해라 이거죠. 등산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뭐 프리다이빙. 그다음 추가적으로 격투기 하나 정도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격투술이라든가 무기술 하나 정도는 또 호신술이죠.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같이 익혀준다 그러면 언젠가 그 체력과 그 정신과 그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이 훈련된 몸 밖으로 끌고 나가게끔 하죠. 그 훈련된 몸이 언젠가는 이제 생존 전문가를 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술적인 요소는 단순해요. 이미 많이 검증된 기술들이 책이라든가 그 다음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단상 해봤고 시행착오를 줄여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할 수 있게끔 하고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몸으로 단련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결국 건강한 육체와 그 다음 이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도전의 마인드와 이 습관, 이 불편함에 익숙하게 하려는 그 훈련이거든요. 그런 걸 오랫동안 하면 훈련이 됩니다. 왠지 밖에 안 나가면 몸이 건질건질해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몸 상태가 정말 나쁘지 않으면 나옵니다. 끌고 나와서 몸을 끌고 나와서 또 그 몸의 한계 범위 내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제가 어떤 연구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해내고 그 안에서 많은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를 제가 이렇게 유추해내고 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 그렇게 이제 제 스스로를 계속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는 거죠. 사실 나오면 일단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춥고 때는 배고프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불편함에 익숙하려고 노력하면 그 과정도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즐길 수 있는 아 오늘 훈련 아니면 아 오늘 야외활동 아주 의미 있었다 아 나한테 굉장히 좋은 단련이 됐다 이런 어떤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은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거 이런 생존에 관련된 걸 좀 더 깊게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육체를 기본적으로 단련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내 육체에 대한 부분에 뭡니까 불편함에 대한 거 익숙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생존 관련된 지도자나 아니면 전문가가 될 수 있거라 생각해요. 저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근데 몸을 너무 혹사시킨 것은 좀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그러려면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몸을 계속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내 몸의 한계는 있지만 계속 밖에 나와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불편함에 자꾸 익숙하려고 또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편안한 적인 요소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자꾸 편안함을 드러내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영하 한 2도 정도인데 영하 2도가 오히려 따뜻하게 느낄 정도로 사람이 환경에 적응한 게 그렇다는 거죠. 방에만 계속 있으면 지금 영하 2도도 굉장히 춥게 느껴지죠. 영하 뭐 영상 한 뭐 5도 뭐 이렇게만 해도 되게 춥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을 박차고 나서 훈련하면 지금 영하 2도 이 상태도 오히려 좀 지금 방한복을 안에 넣어놓을 정도로 몸이 개운하고 따뜻합니다. 이 개운함은 정신적 개운함이에요. 육체는 지금 피곤해요. 무릎 아프고 지금 복조근막이 발바닥 땡기고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게으르지 않게 몸을 끌고 나왔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또 훈련하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파악한 거에 대한
그런 또 나름대로 만족감 이런 것들 느끼면 개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개운해. 오늘 하루가 상당히 개운하다. 내가 잘 나왔다. 또 내가 또 이런 어떤 편안함에 너무 안주하지 않도록 내가 적절한 시점에 내 몸을 어느 정도 내 몸이라는 것은 잘한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저번에 작년일 거예요. 작년. 작년에 나무도 있고 좀뭐 끈도 있어가지고 보우드리를 모처럼 야외에서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1시간을 걸려요. 1시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익숙하고 그다음 큰 어려움 없이 했던 그 기술인데 그 기술을 실제 또 구현하는데 그 시점에서 구현하는 데는 1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줄 3원이나 끌어먹었어요. 줄 3번 끌어먹고요. 나무도 막 스핀들 종류 여러 개막 바꿔 참나무 바꿔보고 아카시아 나무 바꿔보고 소나무도 바꿔보고 종류 3군데로 바꿔보고 그다음 그 밑판 베이스보드 이것도 다른 소나무도 바꿔보고 또 주변에 나 수종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연지라고 느껴지는 그런 무른 나무로 바꿔가지고 다듬어 해봤어요. 그게 1시간 정도 했는데 1시간 했다고 좋은 결과를 이어졌냐? 아닙니다. 결국 불못 피웠어요. 불못 피웠어요. 결국 지쳐가지고 다음에 해야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또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 1시간을 계속 도전하면서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그 방식이나 그 결과가 오늘을 지금 내가 이 필요한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배웠어요. 1시간 동안 계속 하면서. 그때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자괴감도 들어요. 야, 이거 내가 이거 못한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이거 얼마나 쉽게 하는데. 그런데도 안 되니까 내 스스로 막 자괴감도 들고 이게 실제 상황이라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생존 끝인데. 그러면서 실제 상황 대비해서 내 스스로 몸 상태라든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대비해서 그래, 백업을 항상 파이어 스틸이라는 것들 또는 기타 응급으로 불을 피울 수 있는 빠른 도구, 발화도구를 챙겨라는 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스스로 자만하는 것들을 계속 깨는 그런 어떤 또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그게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가서 내가 옛날에 잘했었으니까 지금도 잘하겠지. 아니, 점검을 함 통해서 또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그불 피운 것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보호들을 1시간 동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결국 또 포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오늘의 제 모습은 달라져 있어요. 생각과 장비적인 요소와 기타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다시 고민해서 보완을 해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어요.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생존을 계속 배워간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성공을 해야지 생존이 이어가는 거지만 훈련에서 생존 훈련하는 데서 계속 성공만 할수 없습니다. 성공만 할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론적인 것과 실제 상황에서 적용한 것이 분명히 괴리가 크단 말이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시행착오 해가지고 체득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음에 또 훈련하고 반복해서 완전히 나만의 기술로 그렇게 소화시켜서 그런 위기 대응 능력을 길렀을 때 그때서야 뭡니까? 훈련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도 훈련은 계속해야 돼. 왜? 편안함에 대한 안주는 결국은 나태해지고 또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계속 생존의 확률을 떨어뜨립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계속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나태함이.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나와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해봤던 것도 또한 번씩 해보고 완전 숙달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면 이제 멘탈에서 자신감이란 것이 딱 생깁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이것만 고집하지 말고 빨리 다른 방법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더 나았었지. 이런 것들을 체득한다 그러면 위기 상황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많은 실패를 해봄을 통해 가지고 얻는 교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 처음 이런 생존이라든가 야외에 어떤 훈련하는 사람들 더잘 지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성공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자만이 딱 어떤 트리거 하나에 해가지고 악천후라든가 어떤 여건에 어떤 이게 방아쇠가 돼서 그 자만감 때문에 준비 제대로 안 해서 안타깝게 생존 끝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너무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힘들어서 쉬는 겸 아내 얘기가 떠올라서
훈련은 계속 돼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계속 자기 스스로 단련하는 그런 어떤 방식, 그런 훈련법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해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더 빨리 느끼고, 그다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질병적인 요소, 그다음 어떤 통증적 요소가 빈번하게, 그다음 통증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내 몸에 맞게끔 또 훈련들을 계속 이어 나갔을 때 저도 발전이 있고, 또 제가 익혔던 기술들에 대한 완성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 체력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최소한 하루에 팔굽혀기 30개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존에 대한 부분에 준비가 됐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육체를 기본적으로 단련하는 것을 게을리한 사람이 실제 생존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생존 확률이 높을 리는 없겠죠. 내 몸을 계속 단련하고 게으름에 대한 부분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생존의 지식을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갖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을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신과 이 몸이거든요. 두 개에 대한 부분은 이런 운동이나 훈련 통해서 충분히 개발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하셔야 돼요. 사격이라든가 어떤 무기 사용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은 많이 공개하지 않지만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사격 훈련, 자세, 그 다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전투 기술을 운용해서 그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생존 중에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인 생존은 뭐냐면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잘 대피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겠죠, 대부분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은 그렇게 대피시키더라도 저는 항상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생존법입니다. 제가 좀 더 잘 도망가고 잘 피하고 잘 숨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총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전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 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전투 능력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격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전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도 실제 뭐 사격장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있는 인도에서 여러 가지 비비탄 총을 가지고도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의 생존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그런 전투 기술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또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런 옷도 입고 이런 전투복이라든가 이런 전투 장구류 같은 거 입고 훈련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생존과 관련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술이다. 저는 항상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실제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늘 해오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전투 능력도 생존 능력 못지않게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복장과 이런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훈련한 것들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걸 봤어요. 무슨 사격이 무슨 생존을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하고 관계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가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기술입니다만, 만약에 저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총을 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 서바이벌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에서 그런 비비탄을 가지고 에어소프트 건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 것들 가지고 훈련하거나 그런 취미 활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비비탄, 에어소프트 이 건이 발사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도움이 돼요. 발사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취미가 되겠지만, 그 비비탄 이 총, 에어소프트 건을 만져보고 잡아보고 파지하고 조준하고 격발해보는 그 과정들, 격발까지만 안 되고 격발 전까지 존선 정렬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까지는 진짜 실총을 잘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발사한 순간부터는 이제 장난이 되거나 취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실총사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좀 괴리감이 있지만 그전 단계까지는 진짜 실총사격을 하기 전에 정말 훌륭한 사격술 예비 훈련이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무게나 크기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근육을 쓰는 방법 같은 것들. 또 몸을 또잘 쓰는 사람이 이 보면 총잘 쏩니다. 금방 숙달해서 총잘 쏘고 총을 잘 다루고 기동을 잘하고 은폐를 잘하고 조준을 잘하고 유지 전선정렬 잘하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 그런 어떤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게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장려해야 될 대표적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장려해야 될 대표적 운동이 이 서바이벌 게임. 왜? 우린 지금 북한과 휴전 중입니다. 종전이 아니죠. 언제든지 지금 전쟁이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 볼때 어떻습니까? 여기 40대, 50대도 여러분 전투에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해서 싸웁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내 가족들이 실제 안전한 거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병역 의무가 끝났다고 도망가 아이씨. 버렸다? 나를 지킬 사람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쟁이 지고 여러분 가족이 안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선조들 그렇게 피 흘리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냥 나라를 위해서 내 신분, 나이 있고 다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할수 있는 나이 때까지는 그 상태를 준비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장난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옷들 입고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술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편안함 익숙하지 않도록 스스로 단련하는 것은 훈련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다. 그리고 생존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다면 불편함에 익숙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또 취미를 계속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필요한 생존 기술이 체육되고 그게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경험과 지식이 됩니다.